콘서트 잘 못 왔어요. 아, 너무 오랫동안 연습하고 준비하면 막상 당일 되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지금 맛있어요. 불고기 느낌인데 왜 불량이 나지? 짬밥집이냐. 자, 해주세요.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만두. 만두. 자, 그러면 작은 것들을 연습을 하는데 6번 속보행을 하고 난리야. 사보. 여러분, 사족보행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왜냐면 이는 모두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족보행 하는 것은 이제 지나다니지 않았다. 이제 돌아간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어. 아,
잘하면 될 것 같아. 좀 쉬다가 공 걸을 때 착상 낸다. 흘려! 2020년 10월 10일 날짜가 되게 독특하네. 2020-1010이네 멋있네. 제이홉의 로그, 신의 로그, 슈가의 로그, 아름의 로그. 오늘은 온라인 콘서트 맵업도솔 7-1 첫 공연 날이다. 우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래 준비한 공연인데 4월부터 콘서트 투어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게 참 굉장히 아쉽다. 정말 아쉽다. 되게 여러 감정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에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게 큰 거 같다. 원래 공연은 관객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연기에서도 무대의 기본 요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관객이었던 것 같은데 관객이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고 특히 이번에는 공연 연출도 이렇게 좀 감독님이랑 같이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제 아이디어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무대 세팅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좀 감독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많이 정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래서 좀 그만큼 잘 했으면 좋겠고 믿어도 쉽지 않다. 제이홉 잘해라. 몇십 회 나가던 걸 2회로 축약해서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정말 중요한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직접 볼 수 없는 공연을 세계 많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에 나는 여전히 감사하고 내가 움직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주저앉지 않고 되게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싸워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전 세계에 동시에 이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뭔가 색다른 경험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너무 슬퍼하고 낙담을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준비했던 거 실수 없이 하고 재밌게 즐기시고 나도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다.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이다. 잘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내가 들어가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 석진아 잘하렴. 파이팅. 2020년 10월 10일 진의 로그 끝. 자 여러분들 인트로 온 앤 오 댄스 브레이크 위어 브레프로 파트 2 알아서 잘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1년 만이더라 공연 콘서트. 그러니까 자 했다. 자 이제 페르소나 남준이 뭐 준비됐어? 빠! 오케이 준비됐어. 오늘은 저희 공연 첫 번째 날인데요.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날을 위해 준비를 되게 오래전부터 지금 한 달, 두 달 전부터 하는 것 같은데 저희의 이 노력, 오랜 시간의 노력이 여러분들께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쁘게 만져. Go! 자, 드디어 첫 무대죠. 수고하다, 인사합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둘, 셋, 하, 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네, 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펴졌어요. 아 그거 실수예요. 지민 씨 우리가 얼마나 연습을 했어요. 아 근데 우선 아, 소매 껴가지고 정말 섭섭해요. 우선이 안 펴졌어요. 죄송한데. 네. 일단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더 잘해야죠 뭐 내가 그치. 어떠셨나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괜찮아요? 사실 앵콜 공연하는 데부터 약간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사실 이번 이렇게라도 항상 응원해주고 기다려주시는 아미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생방송이었잖아요. 같이 서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파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이제 녹화되어 있는 플래시보 아니에요? 그거를 찍는 건 줄 알았나요? 그게 아니라 생방송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하는 건지 난 몰랐어요. 한 명 한 명 하는데 다 반응해주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얼이 빠져있다가 멤버들이 너무 신나서 뛰어놓는데 둘러보는데 다 카메라밖에 없고 다 화면이고 이러는데 약간 아 진짜 너무 막 울컥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상 내가 멘트를 딱 하려고 딱 꺼내니까 이제 터져가지고 너무 못생기게 불러서 좀 나도 멋있게 불러야 되는데 이러고 불러가지고 예 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손나요. 아, 지민이가 또 많이 불었죠. 지민이 형 왜 그랬어요? 내게 너무 해줬죠. 아 관심 없지. 아니 그 감정이 이해가 돼. 아니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 아, IT 기술을 제일 감사한다는 느낌이니까. 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시대를 잘 만난 우리는 케이스죠. 운이 좋죠. 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해요. 진짜 내일이 남아 있으니까. 내일은 오늘의 실수를 보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인사 왜 안 해요? 왜? 우리가 아직 남은 게 있잖아요. 아 이거 태영이가 해야 돼. 자. 아직 저희가 이제 그 내일 콘서트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콘서트가 끝나면은 저희들은 이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러 갑니다. 뭘 이게 없어. 나도 몰라. 자, 한번 떠나봅시다. 떠나볼까요 여러분? 우리 내일로 고고고!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갈게요. 내일 뵐게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고생합시다. 내일은 좀 더 뭔가 때려는 모습으로 쬐. 하겠습니다. 이제 콘서트를 향해 고고고! 아 피곤해. 아 하고 가야 돼. 오늘 내가 뭐가 불안했지? 아 맞아. 눈에 바지 터진 줄 알고. 해요. 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바지가 두 겹이었는데 안감이 터진 거야. 안감이 겉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집중이 흐려져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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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목소리) 와, 진짜 피곤해.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공연한 날은 잠을 잘 못 자요. 나를 위해서 운동을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목이 진정이 안 돼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든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와, 잘 되네. 이렇게 특별하고. 영원히 아니니까. 아, 2020년 첫 로그입니다. 정우의 로그입니다. 지민의 로그. 10월 11일 로그. 콘서트 2일차에 왔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봤는데도 또 보고 싶네요.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았다. 약간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어제 공연하고 나서. 화면이지만 이렇게 화면 안 밖으로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표정 보면서 여러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동이었고 나는 이제 그냥 앞으로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아미분들이랑 오늘도 즐거운 추억을 보내고 싶다. 멤버들한테 진짜 감사한 거는 오랜만에 너무 떨었었거든요. 1년 만에 제대로 된 무대를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사실 멤버들 옆에서 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웃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무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멤버들이랑 또 즐겁게 놀고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희는 콘서트를 하는 목적이
일단 공연이 너무 재밌을 뿐더러 아미들을 볼 수 있고 아미들한테 에너지와 뭐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 하나로 하는 거라서 저희도 물론 힘을 받고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대를 빨리 만들어서 아미분들에게 힐링 거리가 되고 싶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화이팅! 아미 화이팅! 어제 보니까 에노 때 인형 약간 빠빠빠파 풀고 나서 그냥 이렇게 바로 아 오케이 오늘 아이돌하고 다이너마이트 하고 인크멘트 하고 우리 새롭게 하나 해볼까? 아니 가자 가자 빼기 눈 감고 우리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다 생각했는데 반갑다 반갑다 저는 그냥 어제보다는 좀 캄하게 하려고요 덜 흥분해서 오늘은 이제 좀 침착하게 좀 포인트만 잘 할 수 있는 그런 남준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올 때 항상 팬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그 팬분들이 막 아 맞습니다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안 보이지만 그룹 위에 있습니다. 토요같이 모든 게 특별하지 너희가 심사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넌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넌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It is no one's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my fault. It's not our fault. It's not anyone's fault.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뭔가 보람이 있는 그런 지금 네, 벅차고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여러분 멀리서도 여러분 함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에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저희의 이 소리도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과 우리가 만날 때는 더 두 배, 세 배 더 기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하세요.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보라하고 정말 사랑하고 아미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했고 나쁜 기억도 많은 시련도 다 호기롭게 우리 막아냈지 불안도 내 생각에 아직 꿈속인 건 아닐까 하니까 되긴 하네요. 네.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받은 일이고 참 운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멤버들도 진짜 고생하셨다 진짜 오래 준비했으니까 오래 너무 했죠? 오래 준비했지 그치 진짜 역사예요 역사 그래도 이 상황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방탄과 아미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감사한 느낌이다 정말 그리고 이 콘서트가 되게 그 의미 있는 콘서트 그쵸 서른이 되기 전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아 진짜? 야 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형님? 나이 강조하는 거 알지? 요즘 강조하는 거 모르는 거야 사람이 지금의 30대는 형! 예전에 그 형! 가만히 있으면 먹는 나이를 왜 강조합니까? 몸은 30대라도 마음은 40대일 수 있어요 그치 여러분 괜찮아 다 나중에 다 라떼는 할 때가 올 겁니다 아 니들은 뭐 겪어봤어? 내가 버스 타기를 감았어 일본의 일을 해봤어 그때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콘서트인지 알아?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뭐 이 콘서트로 좀 되게 위로가 되고 되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진짜 저희는 진짜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실히 좀 뭔가 공연하는 느낌 나긴 하죠 그래도 정말 기술이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희망을 느꼈다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네, 매업되었어 이제 2로 만나는 네 이제 콘서트가 됐으니까 2에 다음 2, 3도 있나요? 저희 여러분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무대들이 또 남아있으니까 네. 저희 아미분들은 이제 저희의 이제 멜론 뮤직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의 이제 몇 번 하죠? 이제 약형 빼고 하면 안 돼요 야 너 개혁하니까 김희재로 저희의 이제 형으로 이제 저희의 이제 약간 없으면 말을 못해 이제야! 무대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엔딩을 좀 쳐봐 우리는 달린다 하면 방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우리는 달린다! 달려라! 달려라 방탄 대박 아니야? 야 달려라 방탄 벗겼네 우리는 달린다! 방탄!